국방뉴스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국방뉴스 유튜브 조회수는 5,135만 2,568뷰를 기록하며 국방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뉴스를 알아봅니다. 3위는 바로 52만 709뷰가 나온 육군 최초 레이저 실물질의 폭파입니다. SF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우리 군에서 실현된 건데 결과는 영화와 달랐죠. 레이저 무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조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줄이 표면이 얇기 때문에 장약이 연소가 되는 도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레이저 무기의 실제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쳐볼 수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2위는 1월에 보도했던 육군 28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의 연합포병사격훈련 뉴스입니다. 미군 포병대대장이 K9 자주포에 탑승해 사격까지 하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K9 자주포를 극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최상의 연합대비 태세를 향한 한미의 뜨거운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2023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다양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행동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유고 투게더! 2023 국방뉴스 조회수 1위는 바로 육군 701 특공연대입니다. 뛴걸음, 전투형 체력단련, 특공무술에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이동하는 10km 급속 행군까지. 고된 훈련을 완벽하게 마치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부대원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연대 기사가 조회수 1위를 기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부여된 임무와 본질에 충실하면서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매진하여 승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부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편엔 육군 701 특공연대의 응원 댓글만큼 많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